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입니다. 솔직 담백한 리뷰 에피소드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은 미샤의 이탈 프리즌 모던 섀도우 컬렉션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7만원, 무려 7만원 하는 아이섀도우 맞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로드샵인데도 7만원, 무려 7만원 하는 아이섀도우의 퀄리티가 어떤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오늘 리뷰를 통해 색상, 발색력, 지속력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총 두 가지 컬렉션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2호 빈티지 스테이지라는 친구를 가져와 봤어요. 딱 봐도 말린 장미, 모브톤으로 구성되어 있는 섀도우인데 저는 가을 웜톤이기도 하지만 워낙에 이런 말린 장미 색상을 좋아해서 2호를 가져와 봤어요. 그럼 바로 색상부터 볼게요. 일단 얼핏 보시기에는 요 세 가지 컬러는 조금 더 밝은 쉬머리한 색상이고,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색상은 색감이 조금 더 깊은 퍼플 모브 색상들이에요. 보시면 대부분 다 쉬머리한 색상들이에요. 완벽히 매트한 색상은 없고요. 어떤 색상에는 쉬머의 입자가 조금 커서 되게 글리터처럼 보여요. 근데 뭐 대부분 이런 식의 색상이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 눈에다도 한번 발라볼게요. 일단 요 끝에 있는 색상으로 눈두덩이 전체에 펴발라 줄게요. 가루 날림은 되게 적은 편이에요. 사실 팔레트를 보시면 주위에 이렇게 가루 날림이 살짝 있는데 막상 펴바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은 것 같아요. 발랐을 때 진짜 영롱하게 시머가 이렇게 반짝반짝 촤르르 이렇게 빛나서 진짜 고급진 룩을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말린 장미 색상으로 중앙에다만 발라볼게요. 이 색상은 조금 더 시머가 덜 들어가 있어서 바르면 조금 매트한 포뮬라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어두운 퍼플 브라운 색상인데 얘를 3분의 1에다 발라볼게요. 그러니까 딱 한국 여성들의 메이크업에 잘 맞춰진 그런 발색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얘네들 싱글 아이섀도우보다 블렌딩이 훨씬 더 잘 돼요. 제가 얘네들을 사고 너무나 낙심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게 블렌딩이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4개씩이나 사고도 진짜 하나도 사용 안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퍼플색을 완전 3분의 1에다만 콕 찍어서 깊이를 더해줄게요. 마지막으로 이 색상이랑 처음에 발랐던 색상을 섞어서 영롱함을 더할게요. 딱 중앙에다만 차르르. 밀착력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밀착이 탁 되고, 자 이제 나머지 화장을 마무리하고 지속력을 리얼하게 테스팅을 해볼 거예요. 언더에다도 화장하는 것을 까먹어서 지금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장미색으로 삼각존을 채울게요. 그리고 눈 앞쪽에다는 얘를 발라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 하얀색 글리터가 조금 가루날림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주변에 지금 글리터가 좀 보이거든요. 심각한 건 아니고. 네, 이렇게 해서 화장을 마무리했고요. 지금 5시입니다. 짠! 한 5, 6시간 있다가 아직도 아이섀도우가 그대로 남아있는지 지속력과 이런 것을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이따 만나요. 뿅!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지금 중간 점검하러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시각은 짠! 8시죠? 어떠신가요?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바로 11시입니다. 눈 화장은 그대로 뒀습니다. 수정 1도 안 했습니다. 네, 일단 클로즈업을 하면 밑에 많이 번졌죠. 사실 저는 눈가에 유분기가 많아서 되게 잘 번지는 편인데 이 아이섀도우가 특히나 조금 더 잘 번지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아이섀도우를 사용하면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얘는 살짝 많이 번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죠. 사실 아이섀도우가 많이 이쁘게 있습니다. 그리고 펄감도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네, 다만 저는 여기 밑에 조금 번진 게 걸릴 뿐이지, 근데 사실 눈가에 유분기가 없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밀착력, 색상, 뭐 발색력, 지속력
다 괜찮은 것 같고, 이제 다만 가격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걸리는 게, 이게 지금 할인한다 해도 5만원에 팔잖아요. 48,000원에 팔고 있는데 과연 이 아이쉴드가 그만큼 값어치를 하느냐, 이것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이건 꼭 사야 해요 이러한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가격이 조금 더 저렴했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5만원이면 그냥 차라리 샤넬이나 텀포드 아이섀도우를 살 것 같아요. 막 와 이게 막 제 인생템이에요 막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 엄청 횡성수설한 것 같은데 오늘의 저의 솔직 담백한 리뷰 에피소드 2는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제품도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에피소드의 주인공은